최근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대청호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쓰레기가 섞고 있어서 수질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청호를 뒤덮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선박과 중장비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선박이 쓰레기를 물가까지 끌고 오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퍼내지만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의 끝은 보이질 않습니다. 대청 때문에 생긴 일이 가장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맨태풍 때도 많이 들어왔다는데 뭐 이도 안 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쌓이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청호에 떠밀려온 쓰레기는 6,000세제곱미터 정도. 일주일 동안 계속 치웠지만 30% 정도밖에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민들과 인근 주민들까지 어선을 타고 물고기를 잡던 그물로 수거를 돕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상당히 이제 멀리 가면 할수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폭염에 일부 쓰레기가 썩으면서 벌써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고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마음은 바쁘지만 이번 주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어 쓰레기가 추가로 떠내려오면 작업은 더 더뎌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